프랑스 법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특별한 질병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지난 2015년도에 프랑스 법원이 한 여성이 제기한 그 소송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30대 여성인 마린 리처드 씨인데요. 이분의 주장은 자신에게 와이파이 알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장애수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법원이 3년간 국가가 매달 장애수당으로 800유로, 우리나라 네. 돈으로 약 105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온 건데 와이파이가 우리가 아는 그 와이파이죠? 예, 그 와이파이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실내에 단말기 하나 조그맣게 설치를 하게 되면 뭐 웬만한 공간 짧은 거리 안에서는 무선으로 인터넷을 그렇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인데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라디오 피드로 일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휴대전화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뭐 예. 여러 가지 컴퓨터 전자기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오랫동안 두통 어지럼증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와이파이 알레르기 누가 왜 걸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전자기 과민성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런 전자기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이 병에 걸리면 두통, 불면증, 휴대폰 이런 거를 사용했을 때 귀가 가렵거나 통증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 집중력, 기억력도 저하되는 증상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직업까지 포기한 걸로 봐서는 고통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네, 직업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서요. 집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와이파이가 어떤 공항이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프랑스 남서부에 있는 산악지대의 헛간에서 지금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전화기 같은 그런 일상적인 예. 그런 전자기기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질병입니까? 이 전자기 과민성 증후군이 WHO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 또 미국이나 스웨덴 내에서는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근데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또 이게 과학적으로 어쨌든 증명이 안 돼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나라별로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모든 국가에서 인정이 되는 질병은 아니다 이건데 어쨌든 이 판결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왜냐하면 세계 최초의 판결이기 때문인데요. 전자기 과민성 증후군에 대해서 장애수당을 인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하지만 프랑스 지방법원이 공식적인 질병으로까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 어찌됐든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좀 구제책이 되는 시금석이 되는 판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국내는 이런 소송, 이런 그 단어도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예. 아니라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혹여라도 그렇죠, 우리가 거예요, 질병을 또. 몰라서 예.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